여러분들 장승포 여기 피자마루 혹시 아십니까? 여기에 이제 닭발도 판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샵인샵으로 이모네 닭발이라고 해가지고 배달의 민족 들어가 보시면 이모네 닭발이 있거든요. 잘 몰랐던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포장 주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전화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네네네. 아까 저 포장한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피자마루 아시는 분들 있죠? 여기서 이제 샵인샵으로 이모네 닭발로 이렇게 포장해 갑니다. 여러분들 배달도 가능해요. 이거는 국물 닭발도 아니고.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숨은 맛집을 찾고 있는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제거는 선택한 여행지 바로 거제입니다, 여러분. 거제. 와, 정말 여러분들 오랜만에 왔습니다. 지금 날씨가 여러분들 굉장히 또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뭐 거제도 오시면 많은 뭐 관광지가 있지만 저는 거제도 하면은 뭐 펜션을 좀 위주로 많이 가요. 솔직히 말해서 또 제가 부산 사람인지라 거제도가 좀 만만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주위에 펜션이 굉장히 많은데 솔직히 요즘 뭐 펜션 가가지고 뭐 고기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하면은 돈 10만원 20만원 금방 깨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앞으로 좀 이런 가게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저는 배달 같은 거를 이제 포장해가지고 뭐 펜션 같은 데 가서 많이 먹습니다. 여자친구라든지 아니면 친구, 가족들이랑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식당을 제가 오늘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몰랐을 식당인데 거제 요 능포동 쪽에 피자마루라는 피자집을 아시는 분도 있고 뭐 요쪽 동네 사람들이면 아실 수도 있고요. 그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요즘에 샵인샵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 뭐 굉장히 불경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즘에 배달집들 보면은 그 한 메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매장에서 여러 가지 메뉴를 하는 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피자마루 같은 경우도 우리 사모님께서 한 10년 넘게 피자집만 하시다가 또 다른 또 요리에 또 관심이 많으시고 요리 또 하시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요 닭발 여러분들 닭발에 제가 포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포장해서 제가 저기 집 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너무 좀 멀어서 여기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가게에. 그래서 우리 사장님한테 좀 양해를 구해가지고 좀 촬영 허가를 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저처럼 여기서 먹을 순 없어요 여러분들. 먹을 순 없고 배달 포장만 위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에다가 이모네 닭발이라고 검색하시면 요 가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포장 주문하시면 또 서비스로 묵사발까지 준다고 하니까 또 현금 결제 이런 분들한테는 또 여기서 또 서비스까지 나가니까 저처럼 이렇게 와서 구매하시는 걸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뭐 닭발 뭐 체인점 많죠 여러분들. 근데 저는 숨은 맛집이잖아요 저희 채널 이름 자체가. 그래서 막 알려지거나 뭐 체인점, 솔직히 체인은 진짜 조미료 막 강해가지고 그런 걸 쓰잖아요. 근데 여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바로 한번 뜯어볼게요. 묵사발, 그 다음에 기본 여기 안에 반찬, 그 다음에 주먹밥, 그 다음에 콩나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들었는데 닭발이랑 콩나물이랑 같이 이렇게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메인 닭발, 그 다음에 계란찜, 그 다음에 또 여기 김가루 여기 또 주먹밥에 넣으라고. 일단 제가 세팅 네 여러분들 드디어 세팅 다 했습니다. 와 닭발이 안에 치즈네. 근데 이 닭발이 조금 맵대요. 그래서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 짱 좋아할 거예요. 치즈랑 같이 해가지고 싹 들어올려가지고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묵사발 안에다가 넣어서 이것도 서비스거든요 여러분들. 와 되게 와 살얼음 있어요 살얼음. 또
이제 매운 거를 또 잡아줄 것 같고요. 콩나물 넣어가지고 볶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닭발만 그냥 딱 순수 묵뼈예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하나 더. 오늘 끝났다. 와, 살짝 매콤해요, 여러분들. 매콤한데 맛있게 매워요. 맛있게 매워서 계속 그 땡기는 맛 알죠? 너무 괜찮은데? 살짝. 아주 살짝 매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주 살짝 먹고 신라면보다는 조금 더 매운. 전 매운 걸 좀 잘 먹기 때문에 치즈랑 같이. 치즈 늘어나는 거 봐요. 같이 잘 싸서. 콩나물을 같이 넣나요? 그건 아니죠? 네. 콩나물? 와, 잘 맞다. 근데 여러분들 술안주, 맥주안주 밥으로도 딱 괜찮은데? 너무 괜찮아. 잠깐만. 이거 묵사발. 매운 거를 좀 처리할 수 있나 볼게요. 우와. 와, 이 여러분 조화로 조화가 너무 좋다. 매운 거를 완전 잡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거 또 솔직히 주먹밥 없으면 또 그렇죠. 밀가루 살짝 넣고 뿌려준 다음에 날치알이에요. 날치알 주먹밥. 아, 이집 괜찮아, 여러분들. 25,000원이거든요. 보통 닭발과 평균적인 가격이에요. 보통 뭐 유명한 뭐 체인점이라든지 그런 데 시켜도 이 정도 가격인데, 배달의민족 들어가 보니까 리뷰가 굉장히 좋아. 보통 솔직히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 다 하거든, 요즘 스타일은. 넣고, 닭발. 타르타르 소스. 와, 이거에 싹 집어서.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이거 한 번 더. 공차. 너무 맛있다. 아, 이거 모르는 사람 진짜 많을걸요, 여러분들? 진짜 저한테 고맙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로. 뭐 아마 이모네 닭발. 계란찜. 아, 조합. 아, 괜찮다, 이 조합이. 제가 차만 안 들고 왔으면 진짜 이거 소주. 와, 진짜. 이렇게 보니.
그렇지. 와. 제가 지금 생각나는 유명한 브랜드 체인점 못 따라와. 이건 진짜예요. 믿고 먹어봐요. 제가 제 영상 보시면 믿고 먹어라 라는 말을 하는 업체가 잘 없어요. 괜찮아. 그리고 포장 좀 많이 하시고 배민 들어가면 많아요. 이거 여기 장승포 능포동 쪽에 사시는 분들 아니면 요 근처에 펜션 보시는 분들도 제 영상 보시고 와서 포장 주문해서 가서 드셔봐봐요. 진짜 맛있어. 와, 이 목사발 이것도 대박입니다. 진짜 이거 주문 데가 없어. 아, 없다. 목사 먹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막 매운데 이 묵사발이 다 없어줍니다, 여러분들. 완전 입안이 깨끗해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아, 안에 떡인가? 떡도 있다. 아, 근데 이 집 맛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미드란 말 잘 안 하잖아요. 괜찮아. 까지 고기 딱 싸서. 원래 닭발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먹는 거거든. 와, 벌써 7분이나 됐어요. 와, 미친듯이 먹었네. 와, 아, 그 정도로 맛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가게 자체가 원체 피자마루, 그러니까 피자마루 안에 샵인샵인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놀라지 마시고 피자마루로 들어오시면 돼요. 피자마루로 들어오시면 여기가 이모네 닭발 가게니까 우리 사장님한테 그냥 닭발 주문하시면 돼요. 또 혹시 몰라 닭발 주문하다가 바로 옆에 있는 피자 주문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집 자체가 샵인샵에 꽤 있어요. 뭐 냉면도 팔고 하니까. 그러니까 맛있어. 원체 피자만 가지고 1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운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자부할 수 있잖아. 그만큼 단골 손님도 많고 그만큼 이 자리에서 오래 버텼다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맛은 보장입니다, 여러분들. 맛은 보장이고 서비스도 너무 좋으세요. 우리 여자 사장님이시거든요. 괜찮아. 여러분들 먹어보세요. 근데 이거 나 몰랐어. 나는 이 닭발집 있는지 몰랐어요, 솔직하게. 밥 딱 먹고. 맛있다. 양도 괜찮아요. 양도 딱, 여자친구나 오셔가지고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사람 많으면 더 시키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 그리고 요 닭발 요 고기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냄새 잡내 하나도 안 나요. 요 쫄깃쫄깃해요, 이 콜라겐 덩어리. 그리고 매운 거 좋아하시거나, 이거 솔직히 막 엄청 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미친 듯이 막 그냥 신라면보다는 조금 더 맵다. 그렇다고 해서 막 죽을 정도는 아니다. 근데 잘못하면 사레가 좀 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게는 요 묵사발이 있다. 그런데 근데 배달 시켰는데 왜 묵사발 안 오지?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이제 저처럼 이렇게 포장했을 때, 병동제철을 포장했을 때 서비스 주는 거니까 배달하시는 분들은 따로 묵사발 시켜요. 이 조합이 너무 좋아. 그리고 제가 말한 그 콩나물, 이것도 대박. 그러니까 먹을 게 많아. 타르타르 소스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콩나물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고 여러 가지로.
진짜 알려주지 않은 곳이에요. 일부러 사장님께서 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배달의 민족에만 등록한 거야. 그리고 간판도 이모의 닭발로 안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원칙 모르죠. 근데 제가 아 이거는 진짜로 알려야 된다. 제 영상에 한 번만 담자. 북한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치즈랑 같이 해가지고 매운맛을 또 잡아주는 계란찜. 그리고 먹박 주먹밥 요 위에다가 와 이거 여러분들 일로와 소스에 딱 찍어서 쌈 딱 싸서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와 와 근데 이거 묵사발 중독 있다. 깔끔. 여러분들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거제도 여행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거제도에 살고 계시는 분들 장승포 능포동 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 가게 잘 몰랐을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피자 마루 샵인샵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이모네 통닭.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나오고요. 배달의 민족에도 이모네 닭발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꼭 이모네 닭발에서 닭발 주문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여자친구한테 사랑받을 수 있어.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여러분들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숨은 맛집을 찾아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진짜 닭발 뭐 계란찜 주먹밥 국사발 나오는 반찬들 깔끔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맵기 조절도 누구나 좋아할 맛. 아무튼 와 근데 묵사발은 계속 생각나. 그리고 닭발도 그 매운맛이 입에 계속 팍 퍼지면서 계속 땡길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기 거제도에 오면 닭발은 무조건 이모네 닭발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다른 숨은 맛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거제시 능포동에 있는 피자물 안에 이모네 닭발 어떻게 보면은 체인은 아니고요. 샵인샵입니다. 꼭 배달의 민족 주문 고고고 감사합니다.